앉아. 네. 나는 막데렐라 일렐라.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막데렐라입니다. 지금 제가 어디를 가려고 하냐면요, 골목식당의 인천편에서 온천에 가보려고 합니다. 처음에 방송에 나왔을 때 너무 가보고 싶었거든요. 되게 칭찬받은 집이잖아요. 근데 멀기도 하고 기다리기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5개월이 지난 오늘 가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함께 가보실까요? 11시 10분쯤 도착했는데 네, 역시나 대기자가 많더라고요. 저희는 22번이고요. 온센텐동 하나랑, 하나는 온센텐동에다가 타마고 추가하고 새우튀김 추가를 하겠습니다. 다른 필요 없으시고요? 콜라 하나 주세요. 더 바삭하게 하기 위해서 새우에다가 김, 가지, 꽈리, 고추, 얘는 뭐지? 맛있어. 아,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대박이지? 파업 안 자고 새우 맛이 살아있습니다. 센탐하고 이 계란 반숙 터트려가지고 이렇게 비벼 먹으면 됩니다. 소스도 넉넉하게 있어가지고. 젓가락, 여기 오실 분들은 젓가락질 연습하고 오셔야 될 것 같아요. 계란 노른자가 섞여서 고소해요. 물컹거리는 식감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가지를 좋아하지 않는데 그거 이거는 이거 진짜 맛있어. 또 먹고 싶어. 대박. 추가한 거. 추가한 거. 느타리 버섯. 이거 진짜 맛있다. 꽈리꽈리 그렇지. 살짝 살짝 뭔가 매콤하고 매운 건 아닌데 뭔가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네요. 너무 맛있어.
계세요. 네. 진짜 안색이셨다. 여러분들 진짜 맛있어요. 그 이제 튀김이 이제 하나하나가 다 자기만의 그 가지고 있는 맛, 맛이 다 났고요. 그리고 느끼할 줄 알았는데 하나도 안 느끼하고, 뭐 대기 2시간 반 하고 먹은 거는 한 15분 정도 먹었지만, 가까웠으면 네, 또 와가지고 내일이라도 당장 와가지고 먹고 싶은 맛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너무 추워요.